6월 17일 토요일 암환우 희망 토크 콘서트는 암환우는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이라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 한독생 예약학회와 전남방송이 함께합니다. 우리 대표님, 우리 하그 박사님하고의 또 인연, 또 약속, 또 닥터 하그 박사의 또 기념병원을 또 설립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분업이 199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도매상 쪽에 길을 선택했는데 저는 그 길이 싫었어요. 그래서 독일의 의학이 자연의학 중심에 또 생물학이 가장 발달된 나라고 또 제약의 왕국이다 이런 부분에서 왜 그럴까라는 부분에서 독일의 이제 아로마 테라피를 제가 국내 의약분업 후에 접목을 시켜보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암이라는 분야를 우리가 또 생각했고 2003년 독일 비오신의 초청으로 독일의 저 전문 클리닉을 겨나가는 어떤 기회를 얻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독일 같은 데는 재활을 전문을 하는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적인 재활을 전문하는 클리닉 또 신경정신과를 전문하는 클리닉 또 그런 어떤 피부과 호흡기 쪽에 전문 클리닉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어떤 시기부터 의료적 트리트먼트까지 그렇게 하는 어떤 부분을 받고 자, 그게 마지막으로 이제 닥터 하그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닥터 하그를 제일 처음에 봤을 때는 저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낯선 어떤 부분인데 한 식구가 갖고 또 여러 가지 필이 당기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닥터 하그에 대한 부분은 운명이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닥터 하그를 보는 순간 아, 이것이 닥터 하그의 철학이고 이것이 한국의 의학계에 접목시키면은 암환우들한테 삶의 질이 너무나 좋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의학계에 접목을 시킬까 생각하는 것이 한독생의학회. 그 자리에서 내가 요청을 했고 부탁을 해서 신라호텔에서 창립총회를 하면서 그분을 모실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흥에 금산에 거기에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됐죠. 그래서 고흥 금산에서 닥터 하그하고 그냥 말도 없이 그냥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또 닥터 하그가 우리 의학서 30명을 초청해서 무한하게 우리가 함께하면 강해진다는 어떤 부분을 전라도식으로 우리를 한대를 해주셨습니다. 비오메드 클리닉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서 보니까 독일과 유럽의 환자들보다 중동이나 아시아 환자들의 삶의 질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이제 봤죠. 그래서 의료적 트리트먼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기 그리고 심리 정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한국의 의사 환자들이 독일에 치료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좀 좋아지니까 고향 생각나고 김치가 먹고 싶고 또 한국 음식이 생각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어떻게 할까 그래서 닥터 하그는 한국의 환자들은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의사들이 이게 순환을 해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환자 중심의 치료를 제공하면 된다라는 부분에서 환자 중심에 대한 부분을 하기에는 독일의 비오메드 인터내셔널 네트워크 병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저한테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예 병원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했죠. 그런데 그런 어떤 과정에서 2년 후에 당신이 암으로 이렇게 진단받아가지고 2009년에 결국은 본인도 현대학의 치료 이런 부분에서 뼈만 남고 영양에 대한 결핍, 미네랄 마이크롬에 대한 부분이 너무 결핍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까지도 암 한우로서 닥터하고 라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저한테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셨던 거죠.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돌아서기 때문에 제가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는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에 많이 망설였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닥터 하그 기념병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여기 앞에 계시는
스티플, 토마스 스티플의 도움으로 여행을, 통합학에 대한 하나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 독일 연수를 가고 의사들을 보내고 또 거기서 와가지고 심포즘 하고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2016년에 이제 닥터 하그 기념병원을 설립하게 된 거죠. 그 약속, 닥터 하그와의 운명적인 만남과 또 그분이 저하고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온갖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고 닥터 하그 철학을 우리 의학계에 그래도 많이 날려주고 또 우리 암환자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제가 암만 보고 있습니다. 어떤 거 미친다 가잖아요. 저는 통합학에 미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오해도 됐고 또 그런 부분에서 많은 현대 의학자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던 거 그래서 닥터 하그 기념병원이 그래서 설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특별하게 오늘 우리 대표님께서 그 어려운 과정들을 어떻게 의사가 아닌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 극복해낼 수 있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가 아닌 보관암 박사 양일곤 박사가 한국에 계셨어요. 암 한우도 보면은 어떤 요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 거예요. 그런데 암 한우를 요양 코드에 넣는 과정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수년을 거쳐서 암 한우 코드를 요양 코드를 도했던 분이고 그분도 의사는 아니잖아요. 네. 그분에 대한 부분을 보고 저는 통합학적 암 컨셉, 저는 이 컨셉을 갖다가 의학계에 접목을 시키자라는 어떤 부분에서 했던 것인데 그러다면 모델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모델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되고 또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암 한우들이 치료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의사가 있음으로써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 대해 희망과 용기를 불러주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제가 이런 어떤 모델, 플랫폼을 만들어서 닥터 하그가 살아생전에 하고 싶었던 그런 어떤 프로그램 컨셉을 우리 의학계에다가 매뉴얼화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인보코 컨셉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2016년에 닥터 하그 기념병원을 설립을 했는데 거기에서 현대의학자들의 많은 공격을 6년 동안 제가 공격을 당해서 제가 여러 가지 어떤 시련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로지 닥터 하그의 철학이 옳다. 그리고 정의롭다. 그리고 그것이 꼭 우리 국내 의학계에 접목을 시켜야만이 우리 암 한우들의 희망을 볼 수 있다. 그런 일념으로 버텨왔죠. 암 한우의 희망된 그런 새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로지 이제 하나의 믿음 또 어떤 사랑 이런 부분으로 오로지 버텨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암 한우들 사랑하고 암 한우들 위해서 평생을 지금 융합하고 많은 학자와 또 전 세계와 함께 교류하고 계시긴 하는데 이 당사자인 우리 암 한우들에게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암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토지 건너서 한 사람이 암에 진단돼 있고 우리가 노출을 안 하지만 암이라는 어떤 진단의 두려움 그리고 암에 대한 부분은 죽음이라는 부분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 콘서트를 하는 계기로 많은 암 환자들이 진단하자마자 내가 이 암의 특성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치료를 통해서 내가 치료를 받아야 내가 살 수 있는지 이런 어떤 부분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암 하나와 25년에 대한 경험 이런 부분에서 암의 특성을 알고 치료 과정에서 암의 특성이 어떤 과정이고 또 현대학적 치료에 대한 문제점이 뭐이고 또 우리 통합학적 치료에 대한 부분이 했을 때 내 몸은 어떤 변화가 되는가 이제 치료의 시각화를 주기 위해서 가이드북으로 이번에 책을 출판했으니까 우리가 암 환우들이 진단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암에 걸렸을 때는 내 치료 방법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치료 주체가 나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가 암에 걸렸을 때 그 치료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가 가족이 암에 걸리면은 그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내 주변의 친구나 지인들이 사회적인 부분에서 아는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그 치료 컨셉을 제공했을 때 암 한우에 희망과 용기를 불러 있는 하나의 일조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신적이고 통합적인 암치료가 우리 암 환우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킨다. 오늘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함께하면 더 강해집니다. 고맙습니다.